이 시간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교리는 이단이 아닌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 된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너희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도, 이 복음, 이 오늘 같으면 기별이죠. 이 기별을 쫓아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율법과 선자의 모든 길을 다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언의 글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은, 저희들은 이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즉 삼일체를 손대고 왜곡하고 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아무리 예수 성경책을 읽고 외우고 하더라도 삼일체 하나님의 이미 밝혀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밝혀진 이 삼일체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상태로서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많이 났다는 것인데, 여러분, 거짓 선자가 많이 났다는 것은 참 선지자도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서 훈계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에만 계속 매달려서 교회를 흐리게 하거나 또 우리가 전진하지 못할 수 하면,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율법도 순종하고 그걸 다 기록된 것을 믿어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람은 연병이라,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고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다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사는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참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려고 할 때에 큰 교단에서 큰 무리들이, 그 소수 무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하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단도 있고 올바른 이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살펴보면 사실 실제로 성경 진리와 다르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시중에 보면 뭐 여호와의 증인의 신천지 교회, 안상홍 증인의, 이 보면 성경과 많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교리가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풍성 변화가 절대 안 되고 경건한 생애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열매를 보고 알지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태도 우리가 뭐 오류가 있으면 품성이 변화가 안 되죠. 왜? 진리로만이 내 품성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품성이나 생애나 그 열매가 거짓말한다거나 뭐 속인다거나 뭐 이런 생애가 뭐 한두 번 실수가 아니고 항상 그들의 악행이 자주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그 교회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으므로 이단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두 명의 어떤 그런 실수가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개신교 총회에서 안수교를 이단이 했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상대적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적 이단인 것이죠. 서로서로가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기 거기서 배운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 지키는데 전 토요일 지킨다? 이단이다.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목사님이나 우리 교인청 다가 저 뭐 안수교회 아니라 한다 그렇게 해서 안수교회 있다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그런 역사는 오해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십계명의 사랑의 원칙, 그죠? 안식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원칙을 순종하려고 집총 거부하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참의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든 자는 칼로 망한다 했기 때문에 칼들이 싫어, 총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고기를 안 먹는다? 저 이단이다? 극단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또 그것 가지고 이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너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짧은 판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진리와 참 기별은 항상 시대마다 이단 책을 받아왔습니다. 엘리야도 이사를 괴롭혔잖아요. 시끄럽게 하니까 엘리야를 비난받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른 소리 그 남방 유다의 바른 길을 소개했기 때문에 했지만은 배반자가 또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사장 말 듣지 않기 때문에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새로 회심하고 새로운 진리 유대교회가 배우지 않았던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얻는 이런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복음을 전가하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요. 유대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교회를 더럽히는 자라 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날도 이 참 남은 교회는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났을 때에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법을 어기는 나라의 치안을 물랑케 한 자다 이렇게 우리는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곧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단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오류를 버리고 분리되고 부정을 버리고 또 분리되고 이 모든 타락을 타락 있는 교회에서 나오고서 분리하는 이런 자들을 저 당파를 지는다, 분열을 좋아한다 이런 비난을 시대마다 개혁자들은 참 남은 교회는 그런 비난을 받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성소 제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떨에서 들어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굴복하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족하지 말고 더 이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더 성화의 길로 더 그리스도에 담는 품성의 길로 더 자기의 피가 짐승에 안수되어서 그 피가 성소로 들어가서 또 휘장에 또 법궤 앞에까지 뿌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전진하여서 그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의 그 모든 받은 진리가 이제 사도에 다 죽고 난 뒤에 또 서문화 교회의 핍박이 오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버가모 교회에 또 놀라운 세속화가 되고 도아디라 교회 때 천주교가 한때 또 반때 1260년간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사도시대의 진리가 다 잃어버리고 덮여져 버렸습니다.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세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고 새벽별을 일으켜서 1500년대에 마틴 루터를 일으켜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진리를 발견케 하고 또 그 뒤에 요한의 설교를 일으켜서 저 성소에 첫째 칸 성화의 기별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이런 또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 이제는 1844년도에 와서 이제 말세의 시작이죠. 연합백조의 끝부분에 재성소의 3년도 이때 와서는 새로운 놀라운 기별이 있겠죠. 하나님의 성경에는 이 놀라운 기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선지자에게 주어진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그 선지자에게 주어진 복음이 드디어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하게 되는 기별이란 것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를 세워서 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세의 예언한 선지자. 그래서 셋째 선지자 기별 의인 주와 심판한다. 또 마실 때는 14만 4천 명을 인쳐서 하늘 재성소의 봉사자로 뽑는다. 이들이 바로 이긴 자다 이 말이죠. 또 직계명의 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게 해서 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는 이런 건강한 개별까지 열심히 전진하고 따온 소수무리에게 다 주시고 그 교회가 바로 안식일 교회로서 말세의 기별을 증거하고 완전한 기별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음을 많은 개신교인들께서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17장 19절 보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은 반복하죠. 너희가 말한 이 세교가 무엇이냐,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조선의 기별이 뭐지? 조화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뭐. 14천명을 인친다고? 아니, 예수님은 구원인데, 그건 또 뭐야? 이 기초복음을 뭘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새로운 교회, 이 새교,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라 취급받는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이단을 진리라고 제시하였다. 뭐, 영지주의 같은 거.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이런 것을 붙잡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진리 대신에 오류를 받아들일 것이다. 오늘 보시면 뭐, 유월절, 뭐, 절기를 지켜야 한다. 또는 뭐, 구원자, 약속의 목자가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날 13,000명 인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또 아주 걸뜨한 약간의 진리 이후에 오류, 그도를 입혀서 사람들, 많은 개신 교인들을 올목에서 멸망시키는 그런 이단, 거짓단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까보면 그건 아무도 아니라는 것이죠. 참 계시록도 아니고, 참 대언 받은 것도 아니고, 참 계시도 앞에 없다는 것이죠. 다 아직께서 만드는 그런 책이요, 그런 강의요, 그런 교리일 뿐인 것입니다. 가에는 거룩함이었고, 그걸 믿어서 경건한 사회가 되지 않고, 내 품성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리로 여러분 품성 변화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참 진리는 그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더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으로 꼬여져가는 이런 경험이 진리로 인한 전진하는 생애요 더 완전을 향하는 더 진리를 갈급하고 선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이 시대에 밝혀진 믿음으로 만냥 의의 가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더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 가지고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 보시면 마땅히 아무리 어떤 내 듣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런 좋은 교리를 할지라도 율법과 정글 말씀을 쫓아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그들은 정녕 영생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아침빛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밝은 생애, 밝은 진리로 나아가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우리 율법을 잘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큰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매일의 그 율법의 원칙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해 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과 밥도 안 먹고, 그건 율법의 원칙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들은 예수님이 이 진리를 물들인다. 율법을 경시한다고 비난하고 소곤거렸습니다. 그 이해 차이죠. 이해 차이. 오늘날 저희들이 안식일 진리를 증거하면 저 사람들은 참 예수도 안 믿고 예수의 복음도 모르고 유대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 유대인의 안식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개신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벽이에요. 그들의 가려져 있는 이 수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넷째 계명 안식일은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일이요 예배일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변치 않는 율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로 이런 신학교가 교회가 부활의 날을 높이면서 지키게 된 날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만드는 계명인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그 사도시 당시에도 유월절 절기 같은 거 이 그 당시에 워낙 유대인들이 절기를 수백 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이단. 그래서 제 아들도 그 절기 동안에는 할 수 없이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면 이단자로 오해받기 때문에 다 마칠 때까지 있다가 예수님 찾아서 만나러 갈릴리로 갔다는 것이죠. 참 이 우리도 그런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또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굴복하지 않고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우린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진리를 잘 전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840년 당시에도요 윌리엄 밀러 당시에는 그때는 뭐 성경책이 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또 성경하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아주 뭐 근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재림을 별로 그렇게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복천년 이대로 참 평화롭고 평화로운 시대 간다 이런 복천년 시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약 어느 정도는 개발하고 발견했지만 루트 시대에 의해서 그 순위에서 머물면서 더 전진한 그런 예언과 빛을 깨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밀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밀러 운동을 비록 시기적이지만은 밀러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결국은 재림을 각성시키고 지성소에 시작을 알리고 하는 이런 연도를 덜쳐내고 밝혀내는 일을 여의치 않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즉 나팔절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골라내는 참 백성들을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들은 외모만 보고 시기정에서 넌 이단이야 하면서 밀러 무리들을 우리 교회 법과 반대되게 했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법과 반대한다. 오늘날도 죄송하지만 우리 개혁운동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리법에 반대되기 때문에 재혼 안 돼요. 추교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의 말씀이 있는데도 교회 법과 반대되게 행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근대시대, 현대시대, 말시대 계속적으로 이런 이단이라 오해받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이 최후의 남은 무리요 그 다음 단계의 기별운동의 주역이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로교도 뭐 초 500년대 침례교도 1700년대 다 많이 생겼는데 그 말세 남은 교회, 저 안설 교회는 왜 당신들이 남은 길을 하느냐? 자, 1798년이죠.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가 자학하는 시대죠. 538년부터 1260년간 1798년까지 천주교의
세례 밑에서 암흑시대에 있을 때예요. 또 장악한 기간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계속 여자가 강으로 도망하매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죠. 찬물이가 유럽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필그림 파도들이죠. 그런 성자들이 저 강으로 한적한 신대륙 미국으로 도망하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도저히 그것은 그 덩살에 그 영향에 못 견디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분리하는 것이죠. 분리는 곧 연합을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다 당파나 분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미국이.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그 신실한 무리들이 약 102명 됐죠. 그 무리들이 미국 가서 양육해왔단 말입니다. 1600년대에. 그래서 점점 양육되면서 드디어 이제 1840년대까지 양육되면서 드디어 재림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드디어 안식일 교회가 조직되는 양육했죠. 그래서 진리를 받았죠. 먼저 계시를 먼저 받고 기별을 먼저 받고 그 기별을 전가해서 생긴 교회가 SDA입니다. 처음부터 SDA 생긴 거 아니에요. 기별을 먼저 생기고 기별을 받은 무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 간판이 SDA입니다. 제7 안식일 교회는. 그러면 1840년 이후에는 참 진리를 가진 교회는 바로 안식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럼 그 전에 개신교는 그 앞에는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계속 잘 해왔지만 그러나 말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1798년 이전에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성소에서 또 요구하는 진리, 이 시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대는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가 가게는 신실했지만 지금은 진리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에서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전쟁하지 못하고 하면 고인물은 섬기 때문에 또 인류를 지키게 되고 요불매설이 있고 또 가난, 횡령, 뭐 많은 타락한 모든 모습이 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실을 보존하고 우리의 품성과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새수는 새푸대에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거기서 나오셔서 또 새로운 현대진리 밑에서 보존할 때에 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품성을 잘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날 또 마귀는 뒤따라오죠. 또 따라오면서 또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자, 말세에 생긴 안식일 교회를, 즉, 계시받은 무리를 속이는 단체를 또 마귀는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 있지만은, 이 세 단체가 이제, 대표적으로만 제가 세워봤습니다. 뭐, 저는 이 교회인 사람들을 개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개인은 다 오류에 빠진 것이 뭐, 정신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근대시대 현대진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생긴 교리들입니다. 다 1844년 이후에 생긴 교회들입니다. 왜? 말세 하나님과의 남은 교회와 대적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7절이죠. 이 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뭐랄까요 샀더라 하는 그 마귀에 대적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신도 교를 세워서 이제 진리와 오늘 섞어서 버무려서 가실 때에 많은 개신교를 먹으면서 다 병드는 것이죠. 열매도 나지 않고 또 적당하게 그냥 예, 적당주의 신앙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 교인은 뭐 대표적으로 뭐냐면 14만 4천 인천 숙제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도시별로 뭐 신약 제자 이름으로 12지파 이것은 또 오류란 것이죠. 삼일체도 다르죠. 총장 마음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임재한다. 이게 삼일체다. 이런 것은 듣도 못한 이런 그런 삼일체 가르치고 있고요.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이죠. 자, 안상홍 정인회, 그죠? 14,000명만 우리가 뽑는다는 말을 맞지만 6월절 지켜야 된다는 또 오를 갖다 씌워서 잘못된 14,000명 교리 또 안식일을 맞지만 일출 안식일을 해뜰 때부터 또 안식일 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는 또 3일체가 아니고 1일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뭐 아버지가 성령이고 이렇게 하는 1일체 또 여자 하나님까지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오류를 많이 섞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 중요한 진리마저도 나쁘게 보는 이런 놀라운 마귀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개신교인들이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요한성인에도 14,000명은 하늘 가는 물이고 허다한 무리는 땅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또 분류시키는 거죠. 우리는 다 하늘 가는 건데, 또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성령은 활동력이다. 부정하죠. 술 거부. 사람 죽어도 술 거부하지 않죠. 이런 극단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또 여호와 증인들을 뭐 믿느냐? 14,000명을 믿느냐? 아이고, 그러면 15,000명 이단의 천년 교리로 탁 보도록 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분별력을 흐려서 이 중요한 진리들이 안식일, 14,000명, 인치는 사업, 이 중요한 진리들을 이단의 교리로 포기하고 실증력 지고 참교회가 이 진리를 증거할 때에 같이 도멸검으로 싫어하고 이단으로 보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지혜로운 개신교인들이시여 더 배후를 보시고 더 성경과 비교해서 잘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구원한 기별이 있죠. 자, 이것은 안식일 교회에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친위교는 이걸 모릅니다. 왜? 그들은 전진하는 빛, 즉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이미 성소들이 있는 십자가의 구원에 매였기 때문에 그 진리는 잘 알지만 지성소에서 밝혀지고 주어지고 또 구원 방법의 총체적인 이런 성화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처럼 노아에게 예언을 들려야 되는 것이죠. 전할 무리가 있고 듣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또 역사적, 개인적 기별이요. 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은 뭐냐?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 품성의 정비를 위한 능력을 얻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사명감을 가지고 더 순종하며 율법을 높이는 안에 기별입니다. 경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쪼개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잘 쉽게 설명하고 잘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잘 가기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차이도록 경험하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별이요 우리의 경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선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많은 개신교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륜을 가지고 경배하기 때문에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금 능력을 받고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기를 촉구하는 기별입니다. 또 앞으로 근대시대에 현대시대에는 의인들의 모든 행위를 조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대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참으로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또 나타난 빛에 따라 굴복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더 순종의 능력을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고 또 능력을 주셔서 죄인들이 제가 말할 때마다 제가 말한 죄인들에게 더 은혜를 하사하는 축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얼마인지 아직도 오늘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으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영생과 고운과 성화가 열려있는 이런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천사의 기별은 그런 복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거절하고 반대하고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나 품성이나 이런 전제하지 못하고 스톱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경고를 선포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거절해버리면 그런 마귀의 방법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위이기 때문에 바벨론 경고와 동일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그 밀 당시에 개신교가 거절했죠. 그래서 개신교는 지성소의 진리를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리는 배척받고 쫓아내버리니까 쫓아낸 무리에게 진리가 또 사비 전수되고 옮겨져 버리는,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또 잘 받은 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버리게 되고 뭐 또 오류에서 그런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더 나은 단체로 또 옮기게 되는 분리, 분파하는 그런 개혁,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더 굴복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층 더 나은 진리로 더 나은 그리스도를 품성을 위해서 그런 교회로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더 자신을 죽이시고 더 나타날 빛이 있다면 더 겸손히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의 기별이 지금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다 합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계명의 안식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이 계명 싸움에 하나님 편에서 깃발 높이 드는 자들을 지금 만들고 모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짐승표, 저 일렬표를 받지 말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앞으로 탄생되게 하고 탄생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안식일 예적 인민이 될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배 계명을 파괴하고 경배 계명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 계명이 뭡니까? 예배 계명이 곧 예적 계명이죠.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야지 않습니까? 충성의 표요, 성화의 표요, 그분의 자녀된 표식되는 이 계명을 마귀는 덮어버리고 벗겨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우리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강조하고 특별히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개신교께서는, 개신교인들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한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하나의 무슨 교리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 말세에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왜? 마귀가 해피를 십계명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문제로 대두될 일이 없겠죠, 크게.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나오죠.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 믿음도 지키는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는 자들이 남은 교회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참된 예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담에서 중간에 막힌 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지 않고 다 하나로 해서 한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 율법이 그 나쁜 짓을 했죠. 원수 짓을 했죠. 율법 안 지키면, 적이 안 지키면 예배생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이런 담 쌓는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수백 년간 조상으로부터 지켜왔던 그 유월절 적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안식일 교회나 또 IMSK 운동에도 우리는 과연 어떻는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테는 왜 우리가 타락하고 있는가? 왜 에스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에너지 화신이 있었고 신실한 무리가 살았던 교회인데 왜 개신교처럼 타락하고 있는가? 세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실패했는가를 연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는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5년을 흘러가면서 왜 아직도 개혁이 끝이 나지 않는가? 왜 이 운동이 100년 이상 한 세기를 또 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어디서 실패했는가? 그냥 개명적인 게 아닙니다. 심령을 순결한 일에 실패한 것도 실패한 것인 것입니다. IMS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개명만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순결케 하는 일, 즉 받은 우리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를 잘 드러내고 내 생애에서 잘 증거한 일을 했는가 이 말입니다. 증언 말씀을 다 적용해서 그것을 잘 사랑을 드러냈는가 이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개혁운동의 실패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중사에서는 성경과 증언 말씀을 다 완전히 회복하고 드러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과 흠이 없는 그런 품성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전과 흠이 없게 다 실천하고 드러내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리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최후의 그 일을 맡은 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뭐 어떤 뭐 우울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를 상하는 사람들이시여, 더 완전한 저로 더 성경과 정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무리에, 이 소수 무리에 가담하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개신교가 그 막힌 담이 뭔가, 개신교에서 지금 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공부해 봅시다. 왜?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많은 설교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요. 우리 세포가 망각해져 버렸습니다. 미진해져 버렸습니다. 에스테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반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개신교는 첫째로 1844년 밀러 재림운동을 거절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지성소의 지식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속 기존 교리 가지고 마르틴 루터와 요한 슬러가 파기낸 그 종교개혁자의 수준 가지고 사고 있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모르는 이 성소 제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지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안식일 지키면 구약의 안식일 일로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이 총체적인 과정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저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지성소에는 법기가 있죠. 지성소에서 삶을 즉 더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가고 더 함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완전을 요구하고 율법에 의해 일치하는 생애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십자가에 불로 붙여서 그 능력으로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도 얻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계시록은 뭐 일곱 교회 이런 걸 알겠지만 특별히 계속 10장은 모르죠. 밀러운동 사항에 대한 나오는 이런 10장의 사건은 해석 못합니다. 오늘 주석에도, 오늘 신학 박사들도 해석 못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다 살펴봤습니다. 왜? 이 기별은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별이요, 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계시가 없는 교회는 결코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럼 신천지는요, 그 계시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이요, 참 계시와 참 실상과 참 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믿음을 하는 의 기초 지식, 그죠? 십자가의 구원, 영생, 해방, 은혜, 뭐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요. 그러나 그 이상 계시록은 잘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먹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 다가오는 큰 환란을 대비하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가 제일 모르는 것이 뭐냐면 말세 교회에 약속된 은사, 예언 은사,
즉 말세의 교회에 주어지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부정하죠.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교회가 나타나가지고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개신교가 그게 또 속아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 바로 14만 4천일 인치고 골라셔서 특별한 무리로 하늘 지성소에 봉사자로 뽑는 그런 무리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모르고 신의 좋은 자들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분은 특별히 뽑는 그 무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큰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TA가 재인교회가 또 모르고 곡해하거나 또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뭔가 또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또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가 1888년에 존스 와인의 기별이 주어졌죠. 끝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라우딩에 보내는 기별이다. 끝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 말하는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영광과 근세를 가지고 온 땅을 하려 한다. 그 1절에 성취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별 교회가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전진이 막히고 늦음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을 많은 에세이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수를 지키고 건강기별을 잘 순종하고 뭐 십일금 내고 이런 것은 또 잘해요. 여러분 그것까지는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시대시대마다 참교를 속이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스테이를 또 개신교처럼 속이잖아요. 에스테이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걸맞게 속이는 것입니다. 미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는 즉 내재천사 순수적으로 볼 때 네 번째죠. 1888년에 내려와서 이미 그 사업을 개혁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들은 모르고 있고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하면 그 역량 그 나쁜 결과 교회가 그걸 거절함으로써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변경된 결과적 노선을 재림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합니다. 또, 1914년 독일 전쟁 때에, 유럽 전쟁 때에, 재림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수하고, 철저히 고수하고 지키던 자라가는 안식일 계명을 그 핍박 때문에 SA 교회가 포기하고 정부에다 공문을 세 번씩이나 보내면서 우리는 안식일도 일하겠다 하는 이런 공문을 보내면서 공식 포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힙하기 무서워서 전쟁 참가를 반대하는 그 신실한 SDA 성도들마저 4천명이나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남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슬픈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테판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란한 유대교 역사가 스테판 한 명 죽인 산헤드린 때문에 490년 역사가 마감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잔여가 되고 이런 시대가 바뀌듯이 SA 교회도 죄송하지만 188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26년 후에 전쟁 났을 때에 이길 힘이 없어요. 안식을 높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자기 교회를 쫓아내버리니까 역사가 방황됩니다. 그 쫓겨난 무리에게 사명을 맡겨버리고 전수되고 그들이 바로 세천사 기별을 다시금 대타로
바통 터치되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에세이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영적인 노선은요,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변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고 경험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이 개혁운동을 그냥 이단 분파다, 개혁파다,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 교회가 기별 거절 하였다면은, 믿음으로만 이 기별 거절하지 않았다면은, 계속적으로 그들은 성장하고 더 성경의 표준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왜 자꾸 세속화되고 표준이 낮아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의 기별을 교회가 공식 거절한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한두 명이 넘어진 것은 관계없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표준화 내려가면 그 교회에 첨대가 없거나 진리가, 의의 진리가 소멸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뭐냐면, 성령만 높이고 예언신을 부정하고 또 절제 않고 이런 점점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분리시켜 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나쁜 영향이 뭐냐면, 아담하고가 죄 짓고 난 뒤에 가인을 낳았죠. 가인은 큰 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에스테이도 그188 기별을 거절하고 그 교절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13천명 실제수인데도 상징수로 바뀌어버리고 점점 개신교로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절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 놓쳐버리면 결국은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특한 4차 선사의 기별에 교회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전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결국은 그 기별 자체가 흐르게 되고, 흐르게 되면 결국은 온전함에 도달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가브라마 하겠습니다. 가브라마, 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응보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겠습니다.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이 복음을요, 특별한 복음이죠. 특별한 기별이죠. 오늘날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기는 숨겨버립니다. 아, 내가 똑똑하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뭐다 아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처럼, 아,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더 굴복하고 순수히 순종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이런 복음이 이 시대의 기별의 본질이요 특징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안식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통화해봤지만은, 내 천사가 어디 있느냐? 내 천사가 어디 있느냐? 응? 다섯째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18장 1절에 내려온 천사는, 그럼 그것이 무엇이며, 언제 일어날 것이며, 그 역량이 무엇이며, 해석해 보시라 해도 해석 못 합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에세이 목사님들이 그 해석 못 합니다. 계속 18장 1절을, 그 언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며, 또,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면 분명히 그런 분들은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그 결과와 역량과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따라오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화이프께서는요 재민결학에 표상했습니다. 사건들을 보시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지금 에스테가 우리가 엘렌지 화이프도 많은 계시를 받았다 자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교회다, 남은 자손 교회다 자랑을 지금 100년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브나마 말했냐면 큰 빛을 받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아 이렇게 화이트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늘 턱걸이 주시면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저 음부까지 나아지리라 이 말입니다. 이 교훈과 이 금연을 기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암흑에서 그런 늪에서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다가온 시험과 시련을 때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만과 자기 신뢰를 버리지 않으면 즉 품성의 변화를 위한 이런 기별의 과정을 겪어 전제하지 않으면 다 중간에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선상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넷째 선상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다섯째 상황과 경험과 어떤 이런 여의치 않은 역량으로 오르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감하게 폭넓게 연구하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어떤 포도원에 와카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어요. 가온지기가 이런 말을 했죠. 3년을 와서 이 와카나무의 열매가 구하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런 말 했죠. 그래서 가온지기가 주인이요 금년에 좀 올해만 좀 봐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럼을 줄이니 만약 그럼 줘도 실과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 받게 되면 에스더의 교회는 이런 세상 많은 개신교회 기독교계에 포도원 특별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특촉의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즉 독특한 셋째 선의 기별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스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을 줘도 170년간 이상을 살아도 열매가 없고 표준은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888년에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기부가 좀 능력을 주셔서 저 그럼이죠? 더 힘있는 셋째 선사 그런 생애 그런 품성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가온지기나 다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땅만 버린다고. 은혜의 시기가 다 교회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테이도 개운동도 은혜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교회 운명적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IMS, 개혁운동 교회죠. 우리 이전의 교회, 현재의 교회도 뭘 실패했고 뭘 알지 못하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자, 에스더는 전쟁 때 안식일법을 시험했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IMS에 있었지만 개혁운동에서는 우리는 교회 시험한다는 말 절대 하지도 않았고 대충에서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인자가 나와보니까, 아, 잘못된 거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에스테인은 율법, 즉 계명을 시험했다면, 자, 개혁운동은 뭐냐? 위탁받은 그 위에 내려온 믿음과 의의 기별로 시험받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고 법궤의 시원사가 있죠. 자, 법궤는 에스테가 발견하고 받았고 안식 계명을 회복했죠. 그러나 시원자로 나아가는 영광과 접목하는 데서 에스테가 실패했습니다. 자, 개혁운동은 자, 법궤의 안식으로 깨달았고 시원소, 즉 하나님의 사랑, 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의를 충분하게 드러내는데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 사실을 아임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18장 4절이 영광이 있는 천사입니다. 잘만 생애하면 영광이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도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하는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법궤와 시온사가 다 접목해서 잘 조화로운 생애, 율법과 복음이 잘 조화로운 생애에 이루어지는 생애에서나 지식에서나 능력에서나 모든 면에서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요구하고, 이것이 마지막인데 개혁운동마저도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IMS에서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개혁운동마저도 실패의 원인을 들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개혁운동이 화해뿐인 정의에 나타난 제후 문제의 예외적 적용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투표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리고 교리를 만들어버리는, 그 교리를 어기면 살짝 또 추기시켜버리는 이런 교리를 가진 교회가 개혁운동 교회입니다. 즉, 다 다녀왔지만 95% 왔지만 그 좋은 문제 있어서 그것마저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잘 적용하고 드러내야 되는데도 그 불쌍한 재혼자들에게도 그걸 왜곡시켜버리고 덮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추기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많은 의의를 드러내는 데에 실패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개혁운동 교회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 교회가 에스테이 교회는 뭐 188 기별도 시험 받았고 넘어졌고 또 전쟁 때 뭐 또 율법 안식일 시험 받아 또 넘어졌고 학계 70만에 넘어졌다. 그래서 초대는 개혁운동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진작 개혁운동들은 70년만이 아니라 105년 흘러가면서도 결코 우리의 시험 받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는 사실을 무감각. 여러분, 에스라가 성읍을 잘 주문했죠. 그 느헤미야가 와서 뭘 했습니까? 회파, 무너진 불난 성문을 회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운동의 입장이에요. 그게 IMS 입장이에요. 그러면 뭐 단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성업 구성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에스테이가 잘 해왔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느헤미야 개혁운동 무리가 에스라보다 더 오래, 즉 개혁운동이 재림교보다 더 오래 105년 동안 중건 못하고 간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이런 무감각, 이런 상황을 여러분, IMS는 아셔야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초기는 잘 해왔지만은, 지금의 개혁운동들이 또 조직을 회피하다가 점점점 삶이 의로 보이지 않고 두 당으로 어떤, 조직으로만, 숫자만 보이고, 건의력을 하고 율법을 다스리려 하는 이런 경영상태로 또다시 넘어져버렸습니다. 딱딱한 유대교 역사가 남은 교회에 반복하고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달라는 것이죠. 정신이. 이제 계명 문제 아니에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제는 계명은 STS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 드러내는 생애와 정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 운동이 왜 딱딱해지느냐? 18장 4절 운동이 자할 것이라 그러 하고, 다짜 선사는 없다고 하고, 대충이 맞아도 다짜 선사 연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같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파가, 또 다른 분리가 생겨서 그 실을 잘 보존하고 더 온전한 진리 운동과 증거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특히 한국에는 먼저 시작되고 중국, 뭐, 각 나라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진리 운동이. 이것을, 이런 시대에 온 것을 에스테이나 개혁 운동은 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으려는 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넷째 선사, 18장 1절의 천사는 순조적으로 넷째죠. 넷째 말이 없다 해서 넷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왔기 때문에 넷째를 붙이는 겁니다. 이 믿음을 말하면 의기별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 기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의기별이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온 땅을 환영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운동이요. 그런,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별을 거절하고 말미암아 또 SNS도, 최종소에서도 또 무졌다, 또 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이 또 SA까지도, 1844년 이후에 들어온 교회 SA까지도 타락상을 지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별은 라우디가 보내는 기별입니다. 또 이 개혁 운동의 모든 이 지식들은 출판물을 통해서 크게 성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넷째는 목적이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셋째 선사 기별에 연합해서 의의 능력, 즉 힘을 주기 위한 기별이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넷째라는 기별은 뭐 다른 특수한 기별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의의 진리의 새로운 체계 다시 한번 세계명처럼 강조한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하니까 분리되고 분리 계명되고 분리 지식되고 분리 교회가 되었다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교회에서는요. 자, 그러면 다섯째가 있죠. 분명히 18장 4절을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그냥 와서 뭐 외치는 게 아니고 넷째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넷째가 뭡니까? 살펴봅시다. 개혁기별입니다. 개혁기별. 뭔가 이 넷째, 즉 IMS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개혁사업을, 그 넷째선사의 힘이 있었던 그 개혁사업을 완성시키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편으로는 셋째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기별이다 했기 때문에 이 기별까지도 알아야, 이 기별까지도 참여하고 협력해야 결국은 셋째선사의 기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인이시여, 개혁교인이시여, 셋째 선사 기별을 지키고 따르고 싶습니까? 그럼 다섯째 기별에 합류하셔야 셋째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맥락이에요. 왜냐면요, 넷째는 영광으로 내려왔습니다.
땅만 환하게 했어요. 땅만. 그분의 의의 지식, 계몽. 그러나 다섯째가 왔어. 잘 들으세요. 다섯째 왔어. 하나님의 풍성 영광이 그들 위에 드디어 임한 것입니다. 즉, 끝까지 셋째 선사 기별, 넷째 선사 기별, 다섯째까지 굴복하고 굴복하고 겸손히 따라온 자들은 즉 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도달되고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품성을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넷째 모르고 다섯째 모르고 품성이 완성됩니까? 의가 없는데 완성이 뭔 걸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와서 최종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후에 이들에게 내전비가 주어져야 이 4차 선사 기별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주놈은요, 뭐 기별 좀 알고 건강 기별 좀 알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그냥 대장하려고 하고 뭐 요양원 차리고 자기가 그냥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 굴복, 경험, 경험, 더 낮아지는 경험 하면서 완전한 성령 충만한 운동이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쇼필장은 사절운동에까지 참여한 자들에게 늦은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예언인 것을 이 한국에 있는 15만 에세이 성도님들과 또 개운동 교인들도 드러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기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할 기별인 것을 아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모르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단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진리가 나타날 때마다 앞에 있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무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더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품성의 길을 쫓아서 자신을 죽이고 따라온 자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바로 그 소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리에 들어가셔서 참된 은혜가 충분한 그런 능력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옛날 한 건데 같이 세트로 제가 포함시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테이나 개혁운동, 현대주의운동 이 노선이 바른 최정소에서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선입니다. 나머지 뭐 생애빛이나 뭐 열한시 교회 이런 교회는 그런 개인 분파요. 에스테이에서 나온 그냥 뭐 분파에 속하지 정상 예언된 노선의 길은 아닙니다. 아림 개혁운동도 뭐 지식은 좀 높지만 그러나 정상적 예언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란색 이런 교회에 있는 분파들은 다 오셔서 겸손히 정상적 노선을 타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환승을 바로 해야 되지 지하철만 타면 되는 게 아니고 환승도 잘못하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하철 타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의 방법대로 믿지 마시고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력을 버리시고 더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런 예언의 길에 겸손히 순순히 순수하게 탑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마음의 의 길이 됩니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개혁사업은 제조직 분파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보험과 연결되지 않는 개혁사업은 그런 아이에서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보험, 더 영적으로 더 드러내, 사랑을 드러내고 품성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보험이 연결되는 개혁운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바로 우리가 그걸 강조하고 목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레위기 19장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감옥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애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애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모든 가식이 거룩하다 했습니다. 또 제5년에는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교훈이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면 에스테이가 4천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애받지 못한 것,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왜? 넷째 천사의 믿음 의 기별이 힘을 주고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지 않고는 즉 늦은 비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 기별과 능력까지 받지 않고는 온전한 자체 선화가 될수 없어요. 그 기별마저도. 그러니까 제4년에 와서 저 넷째 선사 기별에 와서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가시로 익었지만 완전한 상품화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4년에 와서도 판매하거나 증거를 드러내거나 먹지를 못하는 개혁운동이란 말입니다. 지금 개혁운동도 개혁을 해왔지만 상품화할 수 있는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품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기는 거룩하지만 왜? 믿음을 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완전이죠. 그래서 제5년, 즉 다섯째 천사 운동에 참여할 때에 그 익은 열매가 그룹하게 되고 상품화되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한국에는 바로 이 기별의 노선을 잘 따라오고 있는 이 현대진리를 원하는 운동에서 드디어 우리의 품성의 열매도 완성되고 먹을 수 있게 되고 풍성이 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더 자신을 버리고 더 예언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